네, 한 대기업이 자녀를 낳은 직원에게 거액을 지급해서 화제가 됐죠. 중소기업들도 다양한 출산 지원책으로 인재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택을 제공하거나 격주에 4일만 근무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내 커플인 백지은 씨 부부. 회사가 제공한 사택에서 살고 있어 부동산 대출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금리가 폭등할 때였어가지고 엄청 고민이 많았었어요. 선뜻 제안을 해주셨고 거기서 이제 마음 쪽으로 이제 주거 쪽으로 안정이 돼가지고. 회사는 직원이 370명인 중소기업. 지난해부터 신혼부부들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격주 금요일 휴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육아휴직도 부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결혼도 여기서 하고 육아휴직도 부담 없이 갔다 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임신 계획을 했고요. 직원 200명 규모의 한 화장품 회사. 4년 전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유연 근무를 도입했는데 그해 0.57명이었던 직원 출산율이 2년 뒤 2.7명으로 5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주 2회 재택근무도 도입했는데 지난해 아이를 낳은 직원이 15명이나 됐습니다. 육아나 결혼이나 출산이나 이런 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전 구성원이 함께 축하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강릉의 한 호텔 리조트 업체는 아이 한 명당 5천만 원씩 최대 2명까지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